자, 여기가 전용 면적 25평 2억 원대 3룸의 거실입니다. 안녕하세요. S하우징입니다. 오늘은 2억 후반대로 분양 중인 인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바위역과 아시아드 경기장역을 도보 10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인천 2호선이나 공항철도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계동 5개층 총 1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타입은 2룸부터 3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전용 면적 약 25평의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겹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건 물론이며, 천장 곳곳에는 CCTV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이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하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내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정중하게 구독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전실이 있는데요. 전실 사이즈는 엄청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면으로 일괄 수동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외출 시 간편하게 내부 절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 장이 총 3칸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하단부는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데일리 슈즈를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전실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널찍한 주방이 보이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전용 면적 25평 2억 원대 3룸의 거실입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부담스럽지 않고 무난한 느낌이라서 호불호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월은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거실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으로 시공되어 있는 프라이빗한 인천 신축 빌라입니다. 소파월은 4인용 소파를 놓기에 충분하고요. 밝은 벽지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네요. 거실부터 주방까지 와이드함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거실의 조명은 LED 조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첫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네요. 살짝 보이는 다용도실이 대충 봐도 넓어 보이죠? 무엇보다 벽지가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풀한 느낌도 나고요. 면적은 침실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침실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옷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다용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시공되어 있네요. 수전이 있어서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고요. 보일러는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비 절감에 효과적이겠죠? 보일러 맞은편으로 보면 공간이 제법 나와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을 보관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까지 봤고 주방으로 가기 전에 욕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답게 면적은 널찍하고요. 시설도 상당히 알찹니다. 변기부터 반달이 세면대, 샤워기가 일자로 배치되어 있고요. 샤워기 옆으로 코너 선반도 함께 준비되어 있네요. 벽면 타일은 위아래 색감의 차이를 두었고요. 바닥 패턴이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멋스러움이 가미된 메인 욕실이었고요. 이어서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싱크대는 군더더기 없이 일자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합니다. 그 위에 당연히 후드도 함께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볼 기준 양옆으로 조리대 공간도 넉넉해 보이네요. 냉장고 자리도 알맞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 옆으로 여유 있는 식탁 자리도 있습니다. 혹시 냉장고가 두 대이신 분들은 지금 식탁이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식탁은 싱크대 앞쪽에 여유 공간 많으니까요. 자유롭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주방 옆으로 위치한 두 번째 방입니다. 면적상 중간방으로 분류되는 공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와 수납장이 있어도 좁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신다면 침대부터 책상, 옷장까지 한 번에 비치가 가능하고요. 창문도 양창형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를 하기에도 너무 좋은 방입니다. 넓은 면적에 걸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 만점 두 번째 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이동하면 심심하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안방입니다. 바닥이 자루형으로 되어 있고 욕실도 보이네요. 안으로 더쭉 들어가 볼게요. 안방답게 면적은 3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고요.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구들 비치하기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벽지가 상당히 깔끔하더라고요. 액자 같은 거 걸어두면 예쁘겠죠? 참고로 창문 너머로 막힘도 없고 전경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어서 안방에 있는 서브 욕실인데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메인 욕실과 동일하고 면적만 약간 간소화된 공간입니다. 거울장부터 변기, 반다리 세면대와 코너 선반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2억 원대라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지하철이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 매물이었고요. 옵션이 부족하다는 점은 살짝 아쉽지만 만약 옵션이 추가됐다면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